안녕하세요. 이번에 반스 치마투 프로를 소개하게 된 김영균입니다. 저울토박이 노시맨입니다. 치마투 프로는 치마프로2 치마프로2는 이번에 치마투 이번 드러캡은 토캡처럼 약간 올라왔네요. 고무가 위로 올라올수록 튼튼하겠죠? 토캡이 뭔지 알아? 아니요. 캔버스는 금방 터지지 않아요. 걱정하지 마. 여기 안에 고무가 들어가 있거든. 터져도 고무가 나와서 훨씬 더 튼튼할 거야. 안쪽에 털을 잡아주는 밴드가 들어있어요. 너를 감싸주는 것처럼. 너가 신발 신을 때 제일 편한 건 뭐야? 쿠션. 딱 이거네 신발. 이번 인솔 역시 울트라 쿠시예요. 전에도 울트라 쿠시 버전이 나왔었는데 앞꿈치는 기존 인솔하고 똑같은 모양이에요. 그렇지만 뒤꿈치로 가면 이 부분이 고밀도로 압축되어 있는 느낌이거든요. 딱딱해요. 혹시 요 부분이 TPU라는 부분인데요, 이 세 가지가 섞여 있어서 아무래도 인솔이 터지거나 퍼지는 느낌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이 정도만 하고 한번 신어봐야겠죠? 그쵸? 어서 볼까? 뚝뚝 뚝성. 오늘 치마 프로2 캔버스 치고는 내구성은 좋은 편이고요. 캔버스가 뜯어진다고 해도 고무가 대져있기 때문에 더 오래 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깔창을 뺀 상태에서는 심하게 움직이는데 꼈을 때는 확실하게 잡아줘요. 신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우선 제가 신어본 결과 반스 신발 중에서 제일 좋았습니다. 오케이.